X가 2보다 큰 것만 생각하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아, 이거 작전 잘 짜야 돼. 자, 일단 부등식 이렇게 놓으면 좀 부담스럽다. 우리 이렇게 하자. 자, K만 한쪽에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옮겨.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2x, 3x제곱이죠? 자, 이걸 푸는 게 어때? 그죠? 자, 이걸 푸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 함수가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조 함수를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동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줄게. 자, 여러분 정도 되면 미분 고수죠? 그죠? 자,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아, 인수분해도 쉽네. 마이너스 3x 묶어내면 x 빼기 2. 그러면 자, 이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0하고 2에서 그려지고 여기가 마, 불, 마. 자,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0까지는 올라가다가 0에서 2까지는 아이고 반대잖아. 자, 0까지는 내려가다가, 0에서부터 2까지는 올라가다가, 2에서 내려가다가, 이런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한번 진짜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x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에서 끊을게요. 2에서 끊어. 자, 2. 딱. 자, 그러면 일단 지금 0하고 2가 주인공이니까, 자, 0하고 2.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면,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가죠? 그냥 일단은 한번 대략 찍어볼게. 자, 0 집어넣으면 요 함수 뭐야, 0 집어넣으면? F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자, 여기 딱 찍혀있고, 2 대입해봐, 2. 2 대입해봐. F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냐? 그럼 4죠? 2일 때 4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내려오다가 여기 찍고 올라가서 2에서 찍고 다시 쭉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림은 어디만 그려야 되냐면 2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2보다 큰 쪽만 이렇게 그려. 치아. 아! 이렇게 그려. 자,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실제로 그림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K가 기다리고 있잖아. 이 K가 어떻게 돼야지 이 함수보다 항상 크죠? 뭐, 바보는 또 여기다 그리잖아, 바보는. 여기요. 빙신이야, 빙신. 그죠? 자, 당연히 어디다 그려야 돼? 위에다 그려야 되죠, 그죠? 자, 위에다가. 뭐, 요런 데다가 요렇게 K를 그으면 어떨까? 괜찮죠? 아,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2 집어넣었을 때 4였는데, 정확히 해야지. K가 4보다 어떻다는 건 알았지? 더 위쪽에 있다는 건 알았죠? 근데, 크다일까, 크거나 같다일까? 자, 크거나 같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긋더라도, 아까 전에 빨간 선 그래프가 여기를 못 가죠. 왜냐면 2가 없으니까. 그죠? 2가 없으니까 2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K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갔다가 들어가는 거 조심하고. 아, 수능 볼때 이거 갔다 하나 빼서 틀리면 얼마나 슬플까, 그죠? 잘 하세요. 자, 마지막 경계점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